누구세요? 두 개. K, VM, 아, 근데 왜 20. 이렇게 뚫리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고? Shape 쓰는 방법은? 아이. 아이. 오케이, 소리가 쉐프 소리 나죠. 쉐프 쉬 소리 나는 거 누구예요? SH고 E 소리 낼수 있는 건? F 소리 낼수 있는 건?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면 순서를 뒤죽박죽 쓰면 안 되죠. 오케이, 얘는 C 흡프게 쉐프죠. 쉐프.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름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치즈 쓰는 방법은 끝. 이가 있어야 돼요, 끝에. 오케이, 그래서 이가 무슨 소리 낸다? 이 소리 내고, CH는 치 소리 내죠. 그러니까 S가 Z 소리, S는 S나 Z가 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Z가 됐어요. 소리 안 나는 E 있고요. 오케이, 무슨 C죠? 이런 식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병아리는 Chick 쓰는 방법은? 오케이, Chick 소리 나죠? C 소리 나는 건 누구예요? 뭐? CH가 취가 되는 게 아니고 CH가 취 되죠. 그 다음 E 소리 내는 건 I, 크 소리 낼수 있는 건 CK. 오케이, 쓰기 연습을 전혀 안 해오는구나 저희야. 응? 선생님이 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전에 문진 다니던 학생들이 쓰기가 너무 약해. 그 상태로 곧 중학교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다른 과목 중학교 되면은 뭐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수도 많아. 수학도 치고 사회도 치고 과학도 치고. 그래서 영어는 뭐 간단하게 공부하고 시험 칠수 있을 정도로 뭐야 실력을 쌓아놓고 해야지. 그때 가서 뭐 쓰기 연습하고 있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 중학교 생활이.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연습도 지금 거의 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평가 들어봤어요? 그런 거할때 선생님들이 다 써, 뭐 어떤 문장을 한글로 쭉써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영어로 써라 이런 것들을 시험 치는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거 스펠링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알지? 스펠링을 잘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해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른다든지 뭐 타이어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다든지 해서 틀리면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기 힘들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쓰기 연습이라든지 문장을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사진 포토 쓰는 방법은? 오케이, 자, 푸 소리 나지 그치? 그러면 푸 소리는 F나 PH가 내는 소리지. 그 다음 O, 그 다음 여기까지 소리가 4죠. 4, 4. 그 다음에 이 소리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포토죠. 포토. 쓰기 연습해. 자, 쓰기 연습을 하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PHOTO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게 이 글자를 보고 푸 소리가 나는구나. 옆에 이게 있으니까 합쳐서 포가 됐구나. 포. 그 다음에 토 소리 나야 되니까 얘가 붙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식으로 뭐 이걸 PHOTO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소토 소리 나는 걸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머릿속에서. 또는 손으로 쓰기 어려울 땐 써보면서. 자민이 전번에 시험지 왜 하나 안 쳤어? 왜? 시험지 하나 안 쳤던데? 소리가 거기 사이에 끼어 있던데? 없어요.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뭐더라? thumb, thumb. thumb이니까 소리가 아니, 이거 그냥 선생님이 안 줬어요. 저두개 했는데 선생님이 다시 치라 해가지고, 선생님과 하나 줬는데, 이거. 아, 그래? 그러면 17은 빼. 아니, 아니, 첫 시험지 중에서. 새 쳐야 할 시험지 중에서. 이거 두 개인데. 그거, 한권더 있어, 너 책. 네. 어, 그 중에 시험지가 세 개일 거야. 그 중에 이걸 빼라고, 17을. 자, 소리가 뭐다? 소리야? 썸이야, 썸. 그러면 쓰는 소리 나는 건 누구다? th. 무슨가? 이 책은 가만 보니까 sh가 무슨 소리 난다, ph가 무슨 소리 난다, ch가 무슨 소리 난다, th가 무슨 소리 난다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 소리 낼수 있는 게참 많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어 소리를 내느냐면, 혹시 유야, 유. 유, 우, 어된 거야. 유, 우, 어 중에서 유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냐면 유, 우, 어야. 그 중에 어가 된 거야. 어, 써. 그 다음에 ㄂ 소리는 M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소리 안 나는 글자가 하나 있어, 여기에. 엄지손가락 들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얘가 있는 거야, thumb. 이게 thumb이야, thumb.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잖아, 저희. 그치? 그러면 thumb 이런 것들 쓸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중학교 되면, 아,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워야 할 단어들을 한번 미리 보여줄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붙였습니다요. 자, 중학교 언니 오빠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보자. 네? 인쌤입니다, 여기. 선생님, 마이 인쌤과 오른쪽 아니에요? 인쌤.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겠지요? 잠깐, 무슨 말 썼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맞춤표 앉으세요. 잠깐만요, 다시 자. 봐요. 맞춤표 앉으세요. 다들 잘 들릴 것. 자,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단어를 미리 보여줄게. 뭐 이런 단어들. Usually, differently. 이런 것들을 읽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쓸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Differently 이런 단어들. 다르게란 뜻인데. 그치? 우리가 differently의 뜻이. 자, 선생님 바쁘지 않니? differently의 뜻이 다르게란 뜻이거든? 그러면 중학교 정도 문장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differently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 I think differently 하면 난 다르게 생각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행 평가에서 differently를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러면 이렇게 긴 것들을 서희가 지금 중학교 해봤자 몇년 많이 남은 게 아니야 사실. 서희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남은 것 같지. 어, 근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쯤이면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지 5학년 가서 이걸 할수 있고, 5학년 가서 이걸 할수 있어야지 6학년 때 이걸 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 이걸 한다라는 게쭉 알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서희한테, 아, 서희가 쓰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쓰는 것도 연습 좀 해야 돼라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맨날 지금 몇 번째 끄덕끄덕인지 알아, 소희? 네 번째 끄덕끄덕이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네가 버릇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공책 아무 이런 공책 아무 상관없어. 아무 집에 굴러다니는 뭐 상으로 받은 공책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뭐 이걸 다 써보라고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알겠어? 몇 개만 골라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 잔소리가 길어졌다, 그치? 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껍질은 뭐드나? shell이야, shell. 자, 우리 목표는, 이 복화 수업의 목표는 어떤 소리를, 자, 한글 뜻을 보고, 얘가 뭐가 떠올라야 되고, 영어에
소리가 떠올라야 되고 그 소리를 뭐로 바꿀 수 있어야 소리를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소리를 영어 글자로 바꿀 수 있어 알파벳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표야. 자 그렇다면 일단 얘의 정확한 소리를 알아야 되겠지. 껍질이란 shell이야 shell. shell 한번 들어볼까? shell shell is shell.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로 자꾸 복습하라는 게 클래스 카드로 하면 들을 수도 있고 듣고 따라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서희가 꼭 복습할 땐 듣고 따라서 말하고 이거 꼭 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듣고 따라 말하기. shell. 오케이, 껍질이 그래서 뭐다? shell is a shell. 그러면 얘를 뭐 한글로 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써보면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 shell. 그럼 이걸 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shell. 그래서 얘가 shell이 되는 거야. 서희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되게 잘 알아들은 것 같아, 지금. shell.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뭐가 무슨 소리 난다라는 거 서희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네가 조개 껍질을 보고 shell이라고 소리 내는 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화는 뭐더나 소리가? phone. 정확한 소리는 윈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phone. 그러면 소리가 이런 소리 나잖아. 그치? 그럼 얘를 글자로 바꾸면 뭘까? phone. 그리고 O가 지금 내 이름을 불러줘 했지. 그러면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는 거야. 이 E가 소리가 안 나니까 아무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건너 집에 가서 야, 네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O가 무슨 소리를 낸 거다? O 소리를 낸 거예요. 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게는 소리가 어떤 소리 나더라? shop이지. 그치? 그러면 얘를 글자로 쓰면 아이고 가짜 이응 안 쓰고 영어에서는 이런 소리 나잖아. 그치? 그럼 이걸 글자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쉬워.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 여러 가지 글자가 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게란 뜻일 때는 아 소리를 누가 내주더라? 그렇지. O 하고 P. 그래서 얘가 샵이 됩니다.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O, O, A, 어. 그렇지. 여기서 A가 된 거야. 샵. 자, 오, 서희가 잘. 자, 더 안 괴롭힐게. 알겠어요? 이제 서희가 잘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연습 준비를 해와 주세요. 예, 예.